交際してないですよね、ある意味。そうですよね。はい。交際経過ゼロですよ。そうです。初めてでもデートをしたのは、結婚してからです。外に出て、ご飯を食べに行ったのは結婚してからですね。僕今一緒にご飯食べて時なんか結構感動しません？奥様とゆうちゃんと、はい、あ、そうですね、感動します、すごく感動します。だって20年ぶりとぐらいの人との夜ご飯じゃないですか。いや、そこまでではないんですけど、その何年ごめんなさい、バラエティやろうや。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교제 소문이나 교제 인정 없이 정격 결혼을 발표한 톱스타 커플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문화대통령 서태지가 그랬었지요. 서태지는 2013년 팬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면서 16살 연하 배우 이은성과 결혼을 발표합니다.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이들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제 소문 없이 결혼을 발표해 세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본 톱스타 커플 4쌍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커플 중 가장 오래전에 결혼 소식을 들려준 이 두 분이야말로 세상을 놀래킨 교제 영일 정격 결혼의 주인공이지요. 두 사람은 낌새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코지와 호리키타 마키는 2009년 2분기 일드, 2010년 스페셜 드라마, 2015년 5월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한 사이였는데요. 야마모토 코지는 2009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났을 때부터 호리키타 마키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코지의 짠내나는 짝사랑 스토리는 꽤나 유명하지요. 2009년 당시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호리키타 마키는 사무실 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영국 무대에 함께했을 때 40여 통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편지가 러브레터라고 보도됐었는데요. 이후 야마모토 코지는 한 프로에 나와서 연기에 대한 조언을 적어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무대 마지막 날 연락처를 다시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요. 이제 알았다. 마지막에 僕の番号だけ お願いします。これでもうまっさら終わったなと思ったら連絡がなんか来てお疲れ様でした。誰？マキだよ。이때부터 LINE로 대화를 하던 두 사람이었는데요。自分の人生に対する思いとか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ちらほら話し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これやっぱり会わなきゃダメだなと思いまして、でもね本当に。 僕とは違ってね、スキャンダルも全くなかった女優さんですから、それも守りたかったし、でも家ももちろん教えてくれないし、京都に入るっていう勘で僕新幹線を取ったんですよ。これで乗ってたら、まあこれはもう奇跡というか運命というか、そしたら乗ってたんですよ。 야마모토 코지는 당시 작은 반지를 들고 신칸센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交際じゃなくてもう結婚しましょうって言いました。もう彼女にとって結婚っていうのはすごくその今のタイミングの彼女にとってとってもなんか大きなものだったらしく、でそこに僕がパッとその言葉を言ったら何かそれが 思いが刺さったようで交際してないですよねある意味交際期間ゼロですよそうです。 야마모토 코지가 이렇게 직접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기에 저희들은 두 사람의 마치 영화와 같은 러브스토리의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야마모토 코지는 다른 프로에 나와서 신칸센 티켓을 감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스토커 같다고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꽤나 있었거든요. でも僕は前の日に電話してるんですよ。で京都に何時ぐらいに入るっていうのも大体聞いてるんですよね。でこの時間まで電話で喋ってて明日このぐらいに入るってなったらもう狙うところはこれしかない。そんでこっから本当に勘だったんですよ。 신칸센 티켓을 5장이나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두 사람이 정말 빨리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폭풍의 언덕 무대가 끝난 것이 5월 26일이었는데 두 사람이 8월 22일 결혼을 발표했었으니까요. 이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호리키타 마키는 은퇴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라가키 유이와 호시노 겐은 지난 5월 19일 정격 결혼을 발표해 아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도 하고 쇼킹한 뉴스긴 하지요. 두 사람은 2016년에 방송된 초대박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에서 부부 역할로 출연하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방송된 도망북구 스페셜 촬영을 통해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모두 마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 그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들도 두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모른 채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같은 맨션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이후 두 사람은 그해 열린 홍백가합전에서 다시 만남을 갖습니다. 당시 아라가키 유이는 심사위원으로 있었고 그녀 앞에서 호시노 겐은 드라마 엔딩곡이었던 코이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가 가키를 비추면서 가키는 호시노 겐의 노래에 맞춰 코이 댄스를披露하기도 했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몇 달이 흘렀는데요. 두 사람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연예인 커플들은 이미 동거하고 있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라고 결혼 발표를 하는데 두 사람은 정말 결혼 예정이라는 것만 대중들에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톱스타들이 이렇게 결혼을 발표하지요. 지난 6월 한 버라이어티에 출연한 호시노 겐은 가키와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ご飯食べてる時に今日あったことを話したりとか、まだ一緒に住めてはないんで行き来してる段階ではあるんですけど、何かその今後一緒にいるって決めた相手だから全部言え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その中で本当に心の底からこれをどう思うって言って相談するっていう時間を夜例えば1時とかになんか お茶とか飲みながらするのがすごい感動しますよね。それって。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호시노 겐은 매일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요. 가키가 바쁜 와중에 요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살게 될 집의 가구나 모든 것들은 유이짱의 센스를 존중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키는 누구나 다 아는 집순이이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집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키가 결혼 후 은퇴할까봐 모두 너무나 걱정하고 있지만 호시노 겐은 배우로 일하는 그녀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일에 관해 터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팬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두 사람이 언제쯤 결혼을 하고 입적하게 될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얼마 전 AKB48의 멤버였던 배우 오오시마 유코가 아재의 러브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2살 연하의 배우 하야시 켄토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다 에리카 주연 아침 드라마 스칼렛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작품을 끝낸 작년 여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1년 정도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극비리에 데이트하고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2012년 영화에서 첫 공동 출연을 한 이후 친구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칼렛을 찍게 되었고 두 사람은 주인공 토다 에리카의 소꿉친구 역할로 나오면서 거리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방송된 스페셜 드라마 교장에서도 경찰학교 동기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였을 때 여러 작품을 찍으면서 긴밀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겠네요. 오오시마 유코는 2017년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몇 달간 유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인 남성과 교제를 했던 모양인데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비슷한 시기 하야시 켄토도 장거리 연애를 하다 여친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였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었겠지요. 말이 없고 얌전한 하야시 켄토를 잘 챙기던 여장부 성격의 오오시마 유코였다고 하는데요. 2살 연상인 그녀의 리드로 이렇게 두 사람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오시마 유코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절친으로 알려진 정 AKB48 멤버이자 배우인 마에다 아츠코도 결혼 발표를 접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お知りになったのも同じタイミングですか？はい、皆さんと一緒です。優子はそういうの話はあんまりしないんですよね。多分誰にもあんまりしない子なので 이 정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기자들의 눈을 피해 교제 사실이 들키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절친 토다 에리카가 마츠자카 토리와 연애를 할 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노하우를 잘 전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정말 축하합니다. 가키와 여러 작품을 함께해서 실제로도 친한 친구이기도 한 배우 토다 에리카도 동갑내기 톱베이와 마츠자카 토리와 소리 소문 없이 결혼을 발표합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 12월 10일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결혼 발표에 모두가 벙 쪘는데요. 사랑이 많은 여자 토다 에리카가 사진 한 장 안 찍힌 남자와 결혼을 발표하다 보니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공연한 적이 있던 두 사람은 그 사이에도 각자 다른 사람들과 열애설 혹은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그 누구도 무언가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역시 가키와 호시노 겐처럼 같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마크를 철저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을 아무도 몰랐던 것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리의 경우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소문이 날 경우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경우 다른 커플들처럼 언제 만나 사랑을 키웠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에 도대체 언제부터 만났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저나 결혼 전 투샷 한 장 찍힌 적 없던 두 사람은 몇 달 전 처음으로 한 매체에 모습이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가서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토다 에리카는 모든 것을 남편의 리드에 맞춰서 행동했다고 하네요. 결혼 이후 더 바쁘게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마츠자카 토리는 주연 드라마 2편을 이미 선보였고 영화도 여러 편 공개 대기 중입니다. 토다 에리카 역시 올해만 벌써 2편의 작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부부 모두의 멋진 활약 기대해봅니다. 그나저나 오늘 소개된 톱스타 커플 중 여배우들은 모두 88년생입니다. 신기한 우연이네요. 심지어 가키와 토다는 코드블루와 걸서클에서, 토다와 유코는 스칼렛에서, 토다와 마키는 노부타를 프로듀스해서 공연하기도 한 사이입니다. 다음에는 또 누가 이렇게 깜짝 결혼을 발표하게 될까요? 일본 연예계의 경우 로 인해 동정업계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더 많이 늘었고 기자들의 눈도 피하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올해 분명 한두 건은 더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겠어요.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